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본선 진출을 눈앞에 두고 좌절한 페이커. 경로한 대를 종료합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롤의 전설적인 고수들이 응가하고 있다는 롤림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과연 전설의 고수들은 페이커를 제자로 받아줄 것인가? 페이커의 간절함이 결국 고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관문을 거치게 된다. 드디어 전설처럼 전해지는 롤림사의 4대 비결 전수받게 되는데. 니지 타자 신공. 일지 타자 신공. 키보드에 손가락이 닿기도 전에 기공으로 키를 입력하는 가공할 비법. 고도의 섬세함과 파워가 필요한 신공이다. 보라,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유라이 클릭 신장. 열의 클릭 신장. 빠른 움직임과 체력으로 내가 마우스가 되고 마우스가 내가 되는 궁극의 마일체 비급. 정교한 손놀림으로 마우스를 지배하라. 마우스를 지배하는 자, 천하를 호령할 것이다. 역근 버프경. 역근 버프경. 극한의 심신단련으로 하늘높이 솟는 내공을 소유하는 비전. 잡념을 버리고 단련에 집중하라. 오직 집중력만이 게이머를 비상시킨다. 티롤 병법. 티롤 병법. 손자 병법과 더불어 롤계에 전해져 내려오는 병법계의 쌍병, 티롤 병법. 티롤을 통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많은 자들이 데이터 부족의 마수에 빠져 끝까지 터득하지 못한 극한의 병법. 하지만 티롤의 친구를 초대하면 너와 친구들 모두 데이터가 무료가 될지니 더 이상의 데이터 걱정은 없다. 티로를 통해 보고 즐기고 배우라. 그렇게 치열한 수련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롤림사에서 하산하는 페이커. 더 이상 예전의 페이커가 아니다. 그의 게임은 지금부터다. 기대하라.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비상할 시간이다. 티롤과 함께 진정한 롤의 세계로 빠져들어보자. 투 더 넥스트 게임.